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targeting the main artery of Russia's economy. We're banning all imports of Russian oil and gas and energy. 원유는 물론 가스와 석탄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 조치로 더 오를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said defending freedom is going to cost. It's going to cost us as well in the United States.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자체 제재로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보조를 맞춰오던 유럽 국가들은 빠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전체 수입 원유의 3%에 불과하고 가스는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유럽은 가스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nd the U.S. doesn't import that much oil and gas from Russia, and so this is more of a moral statement. If it was Europe doing this,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바이든은 푸틴을 압박하는데 동맹국들과 단합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재에 동참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에도 압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